네, 이번엔 아니스 레무스입니다. 고귀한 JDM을 목격한 당신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춰야 합니다. 아니스 레무스의 웅장함은 강력한 무기가 되죠. 궁금하신가요? 레지언 스퀘어 한가운데에서 차를 세워놔 보세요. 차를 둘러싼 수십 명의 군중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낼 겁니다. 전설이여, 영원하라. 네. 니산 실비아 S13이고요. 거래 가격은 100만 달러. 바로 사면 137만 달러이지만, LS 자동차 모임에서 3일 연속, 그냥 뭐 길거리 레이스 3위 안에 들면 그냥 주는 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베이스 차량은 니산 실비아 S13입니다. 네, 왜살수 없죠? 네, 브레이크, 트림 제거.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브레이크, 범퍼. 아, 이 차도 범퍼 제거가 됩니다. 범퍼 옵션들이 다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이건 약간 BN 킷 따라하는 것 같네요. 최고급 튜너. 아, 이 호박색. 아, 저걸 포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BN 킷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BN 바디 킷으로 좀 과하네요. 네. 어울리는 BN 킷이 먼저 스커트를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튜너 스커트. 앞범퍼에 맞는 게 없네요. 이건 너무 튀어나왔는데. 같은 튜너인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앞범퍼를 포기하고, 잠시만, 뒷범퍼. 스포츠. 스커트. 드리프트 스커트. 이걸로 하면은 대충 맞아떨어지긴 하대요. 아주 대충. 이렇게 하고, 엔진. 에어필터는 재고품으로 하고요. 엔진 블록, 카본, 캠커버도 카본, 스트럿 브레이스 카본으로 하고요. 엔진 튜닝 4단계 주고요. 인터쿨러. 로고 몬스터로 가겠습니다. 머플러. 도대체 싱글 머플러가 필요한 차량들은 다 싱글 머플러를 지원하지 않네요. 아, 이런 거쓸 수도 없고.
대체 이게 뭘까? 이게 일본 감성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재고품으로 가는 수밖에. 팬더. 네, 마찬가지로 오버팬더 가능하고요. 뒷면도 가능합니다. 그릴. 그릴은 스톡으로 갈게요. 네, 틴팅 가능하고요. 후드. 후드 제거 가능하고요. 카본. 이건 좀 퀄리티가 다르네요. 다른 차들에 비해. 네, 재고품으로 경적, 인테리어. 네, 카본으로 가겠습니다. 계기판. 이 차는 디지털 계기판도 달 수 있네요.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하고요. 문 카본 도어 가드, 도어 카드, 시트 카본 튜너 시트, 핸들 모든 핸들에 로고가 안 들어가네요. 스프린트 라이트, 롤 케이지, 네, 있고요. 조명, 상징, 이타샤 가능하고요. 네, 또 다른 이타샤. 네, 이렇게 있고요. 번호판, 도색. 도색을 라임 그린으로 하고요. 기차 색상은 블랙 하겠습니다. 트림 색상, 네, 쥐색, 아이스 화이트, 조직 상징, 안테나, 제네레이터, 루프 윙, 루프 스쿱, 타이어랑 아마도 범퍼를 다시 바꿔야 할 것 같네요. 사광띠, 스포일러, 스포일러 제거, 립 스포일러. 네, 스포일러 제거를 하면 마찰력이 올라가겠죠.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트렁크, 카본 트렁크 가능하고요. 터보. 범퍼를 바꾸면 가운데 선이 사라지네요. 베이직 스플리터 정도는 캐치가 생기네요. 그냥 재고품 하고요. 네, 이것도 재고품으로 바꿔와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휠.
푸지드 파이브 마음에 드네요. 스피드보이 90러닝 스트리트 하이프 파이브 필 색상은 화이트 타이어 푸카루 빵탄.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에로스 한번 타봤는데요. 차가 정말 안 미끄러집니다. 일단 구동계 확인해보고요. 네, 후륜 주제에 정말 안 미끄러집니다. 지금 일단 가속을 어떻게 해서 오! 오! 상당히 가속을 꽤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 상당히 이쁘고요. 좋네요. 블로우 밸브 소리도 크게 나고요. 문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다 열립니다. 잠시만, 이거 피터에서 따온 거 아니야? 인라인. 아무튼 그렇고요. 다 잘 열립니다. 네, 더블 클러치 쓰는 맛이 있는 차네요. 그럼 바로 레이스를 한번 끌고 와보겠습니다. S13 나왔다는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차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거의 뭐 똑같네요. 네, 머플러가 재고품인 게 좀 볼품없지만 싱글 머플러가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후륜인 주제에 정말 안 미끄러집니다. 운전하는 맛이 없는 녀석입니다. 뭐, 그립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에다가 스포일러 큰 거 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미끄러뜨리려고 해도 미끄러지지 않네요.
살은 마냥 그립이 바로 그냥 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공군도 카운트 아주 살짝 줬는데 정말 운전하는 재미는 없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S13이라는 점과 뭐 그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게다가 사실상 무료인 차잖아요. 이건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죠. 더블클릭 썼을 때 저 휠스핀 일어나는 게 참 마음에 들고요. 네, 미끄러뜨릴래도 미끄러지지 않는 아니스 레무스. 이름 참 특이하네요. 네, 레이스에 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미끄러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점이기 때문에. 네, 아니스 레무스였고요. 더블 클러치 쓸 때고 재밌고 차도 예쁘고 가격도 착한 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는 레이스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다음!